안녕하세요. 한국예술종합학교 제품디자인과에 합격한 허수린입니다. 아, 드디어 이제 입시가 이렇게 끝났구나 싶기도 하고, 아직 근데 실감이 막 확 와닿진 않는 것 같아요. 일단 성적은 다른 학교도 같이 준비하면서 따로 한예종 자체 시험 준비라기보다는 수능을 목표로 준비를 했던 것 같고요. 그리고 시간 관리랑 실기는 이제 제가 원준쌤 수업도 들어보고 청희쌤 수업도 들어보고 하면서 그런 거기서 배웠던 개념과 그렇게 다르지 않아서 빠르고 수월하게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한예종 특징상 그 과에 대한 이해가 되게 중요한데, 이제 보조쌤이랑 같이 1대1로 하나하나 다 봐주시고 실기랑 과에 대해서 다 자세히 알려주셔서 그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됐고요. 그리고 이제 면접이나 자소서 준비는 청민쌤이랑 같이 1대1로 했는데, 청민쌤이 이제 제스처나 말투? 옷 같은 거? 그런 것도 다 하나하나 봐주셔서 그게 진짜 진짜 도움이 많이 됐어요. 딱히 슬럼프라기보다는 그냥 입시 미술 특징상 매일매일 이제 그림이 완성될 때마다 결과가 바로바로 나오잖아요. 그래서 그게 되게 심리적으로 힘들었던 것 같은데, 그런 거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저도 많이 울기도 했었는데, 그냥 제가 스스로 아, 할 수 있다, 고쳐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. 일단 청희쌤이 되게 학생을 강하게 키우시잖아요. 그래서 그런 점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. 막 하나하나 이렇게 다 답을 알려주기보다는 제가 스스로 답을 찾아갈 수 있게 유도해주시는 그런 게 되게 저 스스로의 뭔가 노하우 같은 것도 생기고 기억에 더 잘 남고, 네, 그래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. 전 일단 한예종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가서도 공부해보는 게 제 꿈입니다. 좀 오글거릴 수도 있는데, 이제 저에게 주어진 마지막 열쇠? 다 같이가 있어서 이제 잘 마무리하고 더 큰 새로운 길에 나아설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동안 저를 가르쳐 주셨던 이제 효정쌤, 청희쌤, 청민쌤, 원준쌤 다 너무 감사드리고, 가장 고생했을 우리 엄마, 아빠랑 언니까지 너무 고맙고, 그리고 함께 옆에서 같이 힘들었을 텐데 으쌰으쌰 해준 친구들 너무 고맙고, 이제 제가 받은 이런 좋은 기운들이 이분들에게도 다시 다 이렇게 되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. 다 같이 화이팅!